올여름 우리나라 날씨가 평년보다 더울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도에서는 이미 지난달부터 푹푹 찌는 폭염에 또 심각한 인명피해까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찬물을 틀어도 뜨거운 물이 나오고요. 또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을 염려해서 휴교령까지 내리는 지경이 됐습니다. 인도 무더위 상황 어느 정도인지 김성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찬물을 틀어 컵에 받아 온도를 재봅니다. 온도계 숫자가 오르더니 결국 40도를 넘어섰습니다. 물을 틀자마자 바로 씻었다간 화상을 입을 수 있어 미리 물을 받아뒀다 식은 뒤에 사용해야 할 정도입니다. 지난달 29일 수도 뉴델리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50도에 육박하면서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기차역이나 쇼핑몰 등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장소에는 시민이 넘쳐나고 동물들도 더위에 지쳐 그늘이나 건물 벽에 기대기 일쑤입니다. 본격 여름에 접어든 것도 아닌데 기온이 평년보다 7에서 8도 높아지면서 인도 전역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16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Because of deforestation, population, and like industrial areas, all other reasons. Because it is like in future we will get face more temperature than like 52 degrees. 무더운 날씨 탓에 냉방 수요도 급증하면서 전력 공급도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르자 대부분 학교가 여름 방학을 앞당기거나 휴교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폭염으로 인해 방학이 일주 정도 앞당겨져 있는 상황이고 가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는 너무 더워서 나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People, including me, we won't be able to come out from the houses, right? Even if they want, we want anything. If we have to shop, if we have to work, if we have to do anything, we have to think twice. 하지만 푹푹 찌는 더위가 반가운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를 파는 노점은 하루 매출이 평소보다 3배 넘게 뛰면서 때 아닌 특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인도 기상청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폭염 일수가 더 길어지고 빈도도 강해지고 있어 오는 2050년까지 폭염 일수가 많게는 4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Yeah, there is impact of climate change and heat wave and we have seen that globally the frequency of heat wave conditions are increasing. Even city municipal corporations, many NGOs to act upon the preparatory actions. 폭염으로 인한 물 부족 사태를 우려해 인도 당국은 물 공급을 제한하고 물을 낭비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매기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살인적인 더위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인도에서 YTN 월 김성미입니다.